저쪽에서 문찬이가 저 자식한테 사과해주면 절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 들어가게 해주겠대요. 저 자식이 그 로펌 대표 외아들이랍니다. 야, 기가찬! 그래, 까짓거, 씨! 눈 한번 찍어 갖고 상함을 해주라! 형, 이 용수는 나한테 이걸 원하는가 본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해줄래? 형도 그걸 원해? 그런 것 같다. 같잖아. 죄송해요. 저 자식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로펌, 우리나라 최고 로펌이고 제가 정말 욕심냈던 곳이에요. 운찬이 덕분에 붙는 것까진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이로, 내가 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떨어지고 싶진 않아요. 미안합니다. 그쪽이 원하는 사과 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라면 저희 아버지 욕보이는 일이거든요. 전 상관없으니 저희 아버지께 무례했던 거 꼭 사과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형, 저 때문에 피해보는 일 없게 해주세요. 혹시 제 형에게 불똥이 될 정도로 제가 분이 안 풀렸다면 분 풀릴 때까지 차라리 마실게요. 더 마실 수 있으니까. 도련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안해요. 일어나세요. 저랑 같이 집에 가요. 선생님, 죄송해요. 형, 형수님 위해서라도 제가 눈 한번 질끈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죄송해요, 형수님. 다 알아요. 도련님 마음 다 알아요. 그가 로펌이 뭐라고 도련님 이렇게 무릎까지 꿇게 하고.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한국대 가면 뭐하니? 너 어디 가서 절대로 한국대 다닌다고 하지 마. 도련님, 내가 상처도 치료해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오빠, 난 도착했어. 도서관 구경 중. 이제 너만 생각해.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에만 집중하고 들어가.
여긴 어떻게... 그러는 그쪽은요? 나 공부하러 왔어요. 맞다, 집이 근처죠? 아니, 근데 얼굴은 왜 이래요? 혹시 빚쟁이들 또 찾으러 온 거예요? 그니까 내가 뭘 했어요? 이사해야 한다니까. 이사했어요. 했어요? 그럼 그 집 팔아 해결한 거예요? 내 궁금증이 또 발동했네요. 그 집 팔고 작은 집 새 들어갔어요. 근데 그쪽은 여기 어떻게... 서준 오빠 알죠? 여기 볼 일 있다길래 잠깐 보려고요. 네. 아 참, 그 모델하우스 책상권 얘기 들었어요? 잘 해결됐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얽혔었네요. 난 공부해야 되는데. 하세요. 난 오빠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책 보고 있죠. 일하면서도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무슨 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알았어요. 헤어 공부. 건축학과요. 건축학과요? 네. 나 현장에 좀 다녀올게요. 조 대표가 할 말도 있다고 하고. 네, 그러세요. 아, 그리고 우리 회사 공공기관 무료 리모델링 프로젝트 말이요. 네, 지금 공덕주민센터 내 도서관으로 정해 진행 중인데 왜요? 그거 관계자 미팅 때 나도 참석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줘요. 네, 그럴게요. 근데 여보, 작은 아버님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라면... 아니에요. 회사는 내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돈 안 되는 쪽으로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다녀오리다. 네. 차 팀장 좀 불러줘요. 대학에서 건축 공부하고 미래건축에 들어갈 거예요. 미래건축이요? 그래서 함께 사는 집 책이 사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미래건축 나영익 대표님이 내 롤모델이에요. 나도 내 손으로 직접 집을 만들고 싶거든요. 함께 사는 집. 그러니까 미래건축에 들어가려고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런 셈이죠. 자격을 갖춰야 하니까. 근데 집안 형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나한테 궁금한 게 많네요. 그러게요. 근데 절대 관심은 아니니까 관심이었으면 흑심은 절대 갖지 말아요. 제가요, 대학 안 가고도 미래건축에 들어갈 기회 가르쳐줄까요? 뭐라고요? 수능 안 치고도 미래건축에 들어갈 방법이 있다구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차도현 씨, 이번 주 주민센터 관계자분들 미팅 장소 신경 써서 정해주세요. 대표님도 참석하신다니까. 대표님까지요? 네. 대표님까지 참석하시는 거 보면 이번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거듭 말하지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저는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만 일해 주실 뿐이면 돼요. 아, 네, 전 상관없어요. 예,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혹시 언니네 도우미 아줌마구예요? 네? 아, 네. 아, 제가 몸이 좀 약하다 보니까 살림하기가 영 쉽지가 않네요. 그런지요, 쉽지 않죠. 오죽하면 공부가 더 쉽겠다고 하겠어요. 언니, 나 어때요? 나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아가씨를 써요? 왜 못 써요? 나도 까다로운 편 아니고 언니는 성실하게 돈만 잘 주면 되니까. 언니 잘하는 나 써요, 나. 아유, 글쎄, 그게... 아유. 언니가 사준 이 집에서만 씻기 아까운데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이거 당당히 신고 다녀야죠. 아유, 하면서 봐. 빨리 할 것들 좀 다 내놔요. 아가씨!